안녕하세요. 선아켈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문장 같이 한번 써볼게요. 첫 번째 문장은 햇살이 따뜻해지는 봄날이 왔다. 이 문장 써볼게요. 날이 이제 따뜻해졌어요. 그래서 오늘은 따뜻한 문장 한번 써보려고 해요.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두껍고 얇게 반복해서 한번 써봤습니다. 두 번째 문장은 따스한 봄날 같은 사람이 되자. 이 문장 써볼게요. 따스하니 너무 위로가 있어서 지금 공간이 너무 비어 있어요. 공간을 메꿔가면서 다시 한번 또 써볼게요. 이번에는 좀 붙여서 써볼게요. 이번에는 빈칸 없이 덩어리감 있게 한번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습니다. 이 문장도 봄날 같은을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문장을 써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문장 구성이 될것 같아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또 좋은 문장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